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사. 현존하는 최고의 뮤지컬 하면 떠오르는 단 하나의 작품. 그 안에서 벌써 12년째 록시 하트로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한 분입니다. 뮤지컬 시카고의 배우 아이비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를 해주고 계세요. 8431님이 시네타운의 아이비 언니가 와 오늘 시네타운이 아이비리그네요. 아, 맞습니다. 감사해요. 명품이라는 거죠? 네네네. 네. 지연님이 장마철이라더니 어머 시네타운에 아이 비가 내렸잖아. 네. 아이비님이 오셨네요. 구아님이 시카고 예매했대요. 아내 생일이라 뭐 하고 싶냐고 물었더니 아이비님 나오는 시카고 보고 싶다고 해서 이 예매 성공하셨으면 진짜 완전 럭키인데요. 그러게 요즘 완전 피켓팅이거든요. 다 매진이던데요. 네. 야 세상에. 축하드립니다. 네. 6554님이 아이비님 인별그램과 캔디 인별그램을 서로 댓글 남기고 좋아요 살짝 누르시는 걸 봤대요. 두 분 같이 물놀이도 가셨다던데 어떻게 친해지셨는지 궁금하다고. 어떻게 가셨죠? 그때 한 2년 전이었죠. 그때 배우 이소연 씨. 네네. 서로, 네, 서로 친분이 있어서 네. 네. 수영장에서 그때 같이 놀았죠. 처음 만났던 건 생일 파티였던 것 같아요. 소연 언니 생일 파티 때 뵙고. 맞다. 네, 맞아요. 뵙고 그러고 수영장도 갖고 너무 감사한 게 그때 저희 아이도 있었는데 아이를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 잘 놀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애기들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4332님이 제가 얼마 전에 노래방에 갔는데 친구가 아이비 언니의 이럴 거면을 불렀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푹 빠져서 요즘 맨날 가서 부른다고. 요즘 MZ 사이에서 이럴 거면이 홍코노 탑10에 뽑힌대요. 왜 저만 모르고 있는 거죠? SNS에 밈처럼 또 화제가 되고 있고 혼자 이렇게 코노 가본 적 있으시냐고. 없으셔서 모르셨나?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가수들이 노래방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요? 왜? 이게 직업이니까 네. 이제 노래 부르는 게 막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이잖아요 저희는. 근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네. 하실 텐데 네. 저는 사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하긴 뭐 막 이렇게 재미로 저희는 가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가면 네. 시키니까 하죠. 맞아요. 그때 생일 파티 때도 네 축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라이브가 정말 너무 저희는 너무 영화로 왔지만 그렇군요. 9116님은 아이비님 저 아이비님 너튜브 구독 중에 깎아래요. 구독자 명이 깎아군요. 네. 왜 깎아라고 지으셨어요? 너무 귀엽다. 밑에 아이비란 이름에 네. 동명의 과자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렇게. 그렇게 네. 세상에. 과자 깎아. 너무 귀엽다. 네. 우리 깎아들. 네. 네. 최근에 아이비님 집수리 맞추셨다고 빈집 투어 영상 봤는데 깔끔하고 완전 인테리어가 내 스타일이었다고. 근데 예전에 양평에서 전원생활 즐기신다고 들었는데 요즘도 그러시냐고? 그 집이 사실은 이제 제가 세컨하우스처럼 네. 이제 쉴 때마다 가는 집이었는데 지금 부모님이 이제 아예 거주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더 자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가서 맞아요. 사시는군요. 제가 그냥 잠깐만 와서 한번 지내보세요 했는데 네. 네. 아예 이제 이렇게 눌러서 네, 너무 좋으셨나 보다. 집소리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면서 떠돌이 생활을 본의 아니게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연습생을 거의 뭐 20살 때부터 했었는데 네. 그때도 저는 원룸에 안 살아봤거든요. 그 숙소가 있었는데 네네. 그때도 투룸 뭐 쓰리룸이었는데 처음으로 인생 처음으로 40이 넘어서 원룸에서 살아봤어요. 두 달을. 나쁘지 않죠. 근데 원룸에 지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맞아요. 살이 한 3kg 그냥 찌더라고요. 두 달 사이에. 또 이렇게 막 집안일 할 게 많이 없으니까. 네. 그냥 그러니까 밥 먹고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한 달, 두 달 만에 3kg 쪄서 빼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럴 때 그 혼자 사는 예능 이런 거 찍었으면 너무 재밌었겠네요. 그걸 저희가 그러니까요. 보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네. 네. 너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 중이신데 뭐 일상이 담긴 영상 인기가 많다고 또 해보고 싶은 콘텐츠 있냐고. 근데 너튜브도 그렇고 SNS도 소연 언니가 이소연 배우님
님께서 처음 저한테 야 아이비 인스타 너무 재밌어. 왜냐면은 야 협찬 막 이렇게 뭐 선물이 오면 뭐 이렇게 광고를 하면 광고를 너무 예쁘게 열심히 한다고 유명하다고 꼭 그래요? 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막 팔로우라고 봤던 거거든요. 진짜 여러분 보세요. 너무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희님이 아 맞아요. 아이비 언니 자타공인 소비 여왕이라고 소비 괴물이시잖아요. 최근에 직접 내돈내산한 아이템 중에 꿀템 있으면 소개해드려요. 저 이거 얼마 전에 낚였잖아요. SNS에 얼마 전에 찐 구매 후기를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이거 나 필요했던 것들 샀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뭐예요? 뭐였더라? 되게 진짜 필요했던 건데 딱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세 번째인가 딱 필요해서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한번 또 꿀팁 전해주세요. 제가 자주 공유 여왕이거든요. 네. 공유를 자주 하니까 제 SNS 많이 봐주세요. 네네. 저는 뭐 내돈내산 아이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콕 찍기는 어려운데 진짜 내돈내산이었구나. 야, 너무 꿀템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SNS로 달려가세요. 4593님이 와 작년에 연극 2시 22분 보고 아이비 씨 팬이 됐대요. 연극은 노래도 없었는데 대사가 진짜 노래처럼 들렸대요. 어머나. 심장이 쫄깃쫄깃했다고 또 도전해볼 생각 있으시냐고. 네. 진짜 연극 처음 해봤는데 그동안 내가 뮤지컬을 너무 쉽게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대사로만 이걸 끌고 가는 게 진짜 배우분들을 그래서 더 존경하게 됐고 연극을 계속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근데 뮤지컬을 못 해봐서 뮤지컬을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2시간 넘는 시간을 노래로만 가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반대로 그런 생각이 또 드는군요. 7756님이 무대 위에서 너무나 멋진 아이비 씨인데 근데 무대 공포증이 있다고 들었다고. 근데 공포증이 있는데도 그 정도면 너무 갑벽하시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 압박감 때문에 생겼다고요. 저도 너무 무서웠어요. 되게 앞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시선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걸 극복을 못하고 끝을 냈는데 어떻게 하세요? 아직도 무서워요. 아직도 무섭고 특히 이제 잘하시는구나. 연극 해보셔서 알겠지만. 진짜 막 관객이 막 내 코털까지 볼 것 같고 내 모공 막 다 볼 것 같고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떨리는 것도 볼 것 같고 진짜 너무 가까우니까 진짜 늘 매일매일 심리적인 압박에 시달리는 것 같긴 해요. 되게 위로가 되네요. 근데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NG가 없잖아요 무대는. 맞아요. 이게 정말 매일 수명이 단축되는 느낌? 맞아요. 네. 쫄깃쫄깃해가지고. 근데 그분들한테는 생애 첫 뮤지컬, 생애 첫 연극, 생애 첫 뭔가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특별한 날 또 보러 오시니까 책임감이 정말 많이 생겨요. 맞아요. 되게 위안이 되네요. 자 여기서 아이비 씨의 추천곡 하나 들어볼게요. 사랑은 어떻게 명곡이죠? 아이비 님의 본인 곡을 제 매니저가 추천. 진짜 이거 듣자고 하셔가지고 고민이 많았거든요. 네, 요 곡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사랑은 어떻게 너만 전부였던 날 혼자 두고 간 거니. 박하선의 시네타운 강수님이요. 고등학교 1학년인 우리 딸이 라디오 광고로 시카고 나올 때마다 너무 싫어한대요. 왜냐면 더 유명해지면 자기가 보는 게 더 어려워진다고 나만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피켓팅이죠. 영민님이 아이비님 반칙입니다. 완전 피켓팅인데 이렇게 시네타운 와서 홍보하면 어떡하냐고. 맞아요. 오늘 진짜 다 매진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중간 딸이 아이비님 최재린님 조합으로 보고 싶다고 해서 열심히 클릭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안 되네요. 저도 진짜. 슬픈 현실이지만 시카고 대박 언젠가는 꼭 보러 간다고. 네. 또 오세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이렇게 홍보 때문에 많이 나오시는데 홍보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와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네.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보다 보면 몇 자리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취소표를 풀리기가 기대하면서. 맞아요. 저도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정지님이 꺅 저 아이비 언니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미용실도 따라다녔대요. 심지어 언니 팬이라고 할인도 받았다고. 잘 됐다. 가끔 이렇게 태그 남겨주셨나 봐요. 어떻게 하겠지? 그쵸. 이제 미용실 할인 때마다. 감사하니까. 혜진님이 아이비 언니 새로 발굴한 맛집도 좀 알려달래요. 추천해주신 마라탕 먹고 포동포동해졌대요. 언니 입맛 너무 좋다고. 좋습니다. 자극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네. 마라탕, 허거 이런 거 되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매운 것도 잘 드시고. 엄청 좋아해요. 네. 허거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허거 좋아해서. 그 너무 많은데. 네. 그 하이 하이. 아 거기 도청 너무 맛있죠. 항상 막 한 시간씩 줄 서요 거기도. 제일 약간 중국 같은 것 같아요. 그 원래 중국 네. 식당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중국에서 먹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네. 거기가 제일 중국 깔끔하고 같더라고요. 네. 0342님이 지난주에 뮤지컬 시카고 보고 왔대요. 완전 매진이라서 티켓 구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과자 록시를 본 순간 너무 황홀했다고. 왜 과자 록시예요? 아까 그 네, 동명의 아, 과자. 그래서 과자 뮤지컬 록시. 팬분들은 네, 저 네. 과자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너무 귀엽네요. 세상에. 뮤지컬 시카고 지금 성황리에 공연이 진행되고 있고 신도림 디큐브 링크아트센터에서 9월 29일까지 공연이 이어집니다. 우리 시카고 아직 모를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살짝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써있는 걸 보고 읽을게요. 네네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맞아요, 전달할 맞아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1920년대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남편과 동생을 죽여 교도소에 들어온 벨마 켈리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불륜남을 살해한 죄로 수감된 락시 하트가 만나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부패한 사법 제도와 화제성을 쫓는 미디어, 그를 이용해 범죄자가 유명세를 떨치는 사회 현실을 풍자한 블랙 코미디 뮤지컬이에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비씨가 무려 12년째 연기하고 있는 락시 하트. 이 아이비씨가 생각하는 락시는 너무 궁금해요. 어떤 인물인지. 항상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락시아트는 생각보다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예요. 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꿈과 야망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뤄내는 굉장히 습득력이 빠르고 똑똑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스러워요. 맞아요. 네. 아이비 씨가 록시로 여섯 번째 시즌을 맞이하셨다고 하는데 역대 최다 록시라는 또 타이틀을 거머쥐고 계시죠. 여섯 번째 시즌이지만 뭐 해마다 또 새로울 것 같아요. 어떠신지. 맞아요. 뭐 다른 전 시즌과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이게 참 신기한 게 뭐 네. 여섯 시즌을 했다고 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지만 네. 오히려 더 몰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고 네. 아직도요? 여섯 번을 네. 하셔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저희가 한 달 반 두 달 정도를 연습을 네. 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 오신 이제 스태프분들도 외국인 스태프분도 자기는 뭐 20년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발견되는 것들이 많다. 몰랐던 것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실 너무 정도니까. 좋나 보다. 맞아요. 네, 대본 그래서. 자체가 완벽해요. 맞아요. 네. 아, 영화로도 너무 재밌었잖아요. 네. 2012년 뮤지컬 시카고가 아이비씨의 첫 주연작이었대요. 저는 이때 처음 캐스팅 때부터 진짜 찰떡이라는 생각을 너무 했었는데 처음 그날 기억하시냐고 이렇게 손 꺾는 각도까지 계산해서 또 연기를 하셨다고. 맞아요. 이제 시카고가 사실 밥 파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전설적인 안무가의 안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손을 이용한 동작이 굉장히 시그니처가 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꺾는 각도까지 계산해서 벽에 붙이고 이게 손을 뒤로 꺾느냐 앞으로 꺾느냐 이런 각도가 되게 중요한 안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게 어려웠어요. 사실 시카고 안무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동작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거든요. 네, 쉬워 보이는 안무인데 네. 어려워요. 계속해서 우리 아이비 배우님과 뮤지컬 시카고 이야기 2부에서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2부에는 아이비님의 라이브가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람,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아이비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번만 다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 따서 쓰기도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아이비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말이 꼬이네. 이게 긴장이 되죠. 혜진님이 네. 고등학생 때 모의고사 망하면 아이비 언니 노래 들으면서 기운을 차렸대요. 근데 제가 어느덧 유부녀가 됐다고. 오. 요즘도 남편이랑 싸우면 유혹의 소나타 듣는데요. Somebody do it 하면서. 2394님이 시카고 아이비님 무대 봤는데 진짜 손끝이 살아있었거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맞아요.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연습을 하셨다고. 이 록시를 맡게 된 계기, 처음 참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제가 지금 이 시카고를 하는 제작사 네. 신시 컴퍼니와의 네네. 인연으로 오디션 제의를 받았어요. 제 뮤지컬 첫 작품이 이 회사 작품이었거든요. 키스 미 케이트라는 작품. 네, 남경주 선배님, 최정은 선배님이 네. 나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여자 조연으로 첫 뮤지컬에 발을 내딛고 네. 이제 두 번째 작품이 시카고였던 거예요. 오디션에 아니. 합격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죠. 아니, 노래를 뭐 너무 잘하시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가수일 때, 아, 지금 가수시지만 팬일 때, 아, 팬이지만 그때부터 아, 노래를 너무 잘하셔서 아, 너무 아까운데 막 나중에 뮤지컬 하셔도 좋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처음 또 뮤지컬 데뷔하시는 거 보면 아, 역시 저렇게 잘하시면 하셔야지 말하면서 봤었었어요. 네. 아이비 씨가 록시를 연기하면서 자신의 평소 성격이 이 록시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엄청 밝고 유머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영특하고 그래서 그러신 건가요? 이제 어려움을 딛고 항상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그런 면모가 있어요. 네. 항상 예, 시카고에서도 보시면 아마 아실 테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항상 그것을 잘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제가 가진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서. 맞아요. 실제로도 네. 진짜 되게 밝으시고 같이 함께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유빈님이요. 아이비님 혹시 럭시 연기하면서 생긴 징크스가 있을까요? 오래 하셨으니까. 징크스는 따로 없고요. 네. 시카고에 정말 이렇게 평범한 뮤지컬이 아니라 어떤 그런 되게 스파타클한 뮤지컬들 보면은 네. 노래들이 굉장히 막 하이노트들이 많잖아요. 네. 막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런 노래가 없어요. 시카고는 그래서 목을 안 풀고 하는 유일한 뮤지컬이에요. 이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낮은 음이거든요. 네. 제가 가진 네, 잘 부르는 음역대보다 되게 저음이에요. 그래서 목을 풀면 이 저음이 안 나더라고요. 아, 오히려. 네, 그래서 와,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입만 풀어요. 라라라라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대사하듯이. 아, 이런 정도만 하지 노래를 아예 해버리면 이게 안 나오는 거의 소음만 나오더라고요. 와, 이런 식으로 와. 목이 떠서. 보는 저희는 네. 더 힘들어 보이거든요. 네. 그랬군요. 네. 토끼쌤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록시 사다리 씬에서 꽤 높던데 무섭진 않냐고. 아, 진짜 보신 분이 또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록시의 첫 넘버가 사다리에 매달려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네.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막 손에 땀이 나서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살짝씩 미끄러지기도 아이고. 하고 막 이랬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너무 편안하게 네. 뭐 안 바르고 하세요? 네, 안 발라요. 초코 같은 거. 안 발라요. 아이고, 아이고. 워낙 오랜 시간 이렇게 록시를 연기하셨으니까 무대 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실수해서 애드립으로 채웠던 경험이 있냐고. 이거 너무 많잖아요, 사실. 실수는 너무 많죠. 그쵸? 그 티가 안 나는 거지. 네, 공연 동안 네. 어떻게 실수를 안 했겠어요. 네. 참 그래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제 몸이 기억하는 거죠. 어떤 운동 기술처럼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틀린지도 모르는 날도 있어요. 맞아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왜 네. 이 상대 배우가 왜 대사를 안 하지? 맞아요. 내가 틀린 거였어. 네, 알고 보니. 진짜 막 식은땀이. 아, 너무 재밌네요. 아. 지금은 그렇게 몸이 기억하는군요. 네.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갑자기 배가 아파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첫 곡을 부르셨던 경험이 있다고. 저도 라디오 할 때 그런 적 있거든요. 너무 배가 아파서 부여잡고 이렇게 땀 흘리면서 끝냈던 경험이 있는데 이럴 땐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마려운 수준이 아니라 네. 약간 정말 진짜 큰일 날 수준 있잖아요. 그쵸, 그쵸. 한 번 진짜 딱 한 번 그런 적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곡이 이 시카고에서 제일 빠르고 제일 정말 힘든 안무를 하는 곡이었거든요. 어떡해, 네. 너무 막 진짜 빨라요. 근데 이게 진짜
조절이 안 되는 수준의 배 아픔이었거든요. 네. 근데 다행히 이 곡 끝나고 잠깐 쉬는 타임이 있을 때였어요. 네. 정말 그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점심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예, 거의 아직 아니니까. 이 관략근의 힘을 진짜 미친 듯이 주면서 한 3분을 버텨내고 달려 나가면서 거의 의상을 찢으면서 약간 진짜 거의 찢었다. 찢듯이 네.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아, 그럴 때 있죠. 그때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네. 와, 내가 진짜 이렇게 섹시하고 요염한 뮤지컬 시카고를 하다가 무대에 실수를 하고 은퇴를 할 수 있겠다. 약간 진짜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 이게 촬영을 하다가 내가 여기서 그래 버리면 이게 기사가 나나? 소문이 나나? 어떡하지? 말하면서 그게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네. 진짜 아, 정말 땀이 다 나네요. 네. 아 너무 아, 뭔지 아니까. 네. 아 근데 이 다음이 어떡하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인데 아, 네. 이러고 나서 네 아이비 씨가 뮤지컬 시카고의 명곡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곡이죠? 락시의 대표곡입니다. 네. 락시. 네. 아, 이 곡 너무 좋죠. 세상에 이걸 라이브로 어떡하죠, 저. 아, 네. 에코 넣어주시고요. 좋은데요? 네. 아이비님이 지금 자리로 이동을 하셨고요. 준비되시면 우리 럭시 불러주세요. 끝내주는 쇼를 준비해야지. 그래, 남자 무용수 한 명도 쓰고 날 들어올려서 폼나게 잡아줄 남자 한 명 까짓거 두 명으로 하자. 그럼 균형이 더 잘 맞잖아. 아니지 더 크게 생각해. 더 크게 왁시. 이왕이면 몇 명 더 쓰는 거야? 모두가 알게 될 이름 그래 바로 락시. 행운이 따르는 이름 맞아 바로 락시. 굳은한 인사가 될 거야. 모두 알아보는 그런 스타. Yeah. 그 전부를 알아보겠지. 그 눈, 머리, 가슴과 코. 멍청한 정비공의 아내는 안녕 누구? 락시. 그래, 사기도 예술이라네. 사인도 연습했지. 행복하세요 락시. 내 목걸인 너무 길어서 이 허리가 꺾일 거야. 여기도 저기도 마디마다 반지네. 난 명품만 걸칠 거야. 난 이제 스타야. 아, 그래요, 나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또 사랑하죠. 나 또한 날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아, 그냥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릴 적 겪은 그 애정 결핍 탓일 거라고요. 이게 바로 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시시한 생활을 안녕. 이제부터 락시 스케프트 일어서 와, 세상에
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아침부터 이렇게 아유, 힘드실 텐데. 아닙니다. 와, 7290님이 와, 눈빛 변하는 거 봐! 이러면서 소미님이 와, 그냥 럭시 그 자체라고. 아이비님, 태어나보니 럭시였는데 그냥 아이비로 사신 거 아니죠? 덕기님이 아니 이건 보라를 안 켤 수가 없네. 아이비님 진짜 락시랑 찰떡 아락시 하셨어요. 변비야 일어났네요. 아락시 아까 우리 그 얘기해가지고 그러셨나봐요. 8298님이 꺄 록시 넘버 속으로 따라 부르니 흥이 주체가 안 된다고 제 어깨가 고장이 났나봐요. 어깨춤이 안 멈춘다고. 아. 와 세상에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영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세상에 오늘 정말 전 사실 너무 팬이었어서 처음에 뵀을 때도 되게 막 너무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팔로우를 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먼저 팔로우 해주셔서 떡이다 막 이랬는데 오늘까지 정말 잊지 못할 거예요. 저도 팬이에요. 세상에 진짜 네 뮤지컬 시카고에서는요 IBC의 상대역인 또 벨마역에는 최정원, 윤공주, 정선아 씨가 출연을 합니다. IBC가 최정원 씨는 내 우상이자 아이돌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오랜 시간 같이 벨마로 함께 호흡을 맞춰 오셨잖아요. 서로 어떠시냐고 또 진짜 약간 특히 마지막 곡에서 이제 만나는 둘이 함께 쇼를 준비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 장면에서 서로 딱 눈이 마주쳤어요. 약간 항상 울컥하는 그런 게 있어. 진짜 약간 현실의 최정원과 아이비가 마지막 쇼를 준비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 너무 행복해요. 선배님하고 공연하는 게. 아까 쉬는 시간에도 계속 선배님 얘기를 막 하셨는데. 근데 이번 시즌에 새로 정선아 씨가 또 함께 하시죠. 정선아 씨도 너무 잘하시고 윤공주 선배님 말해 뭐 레전드죠. 그러니까요. 정말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0966님이 제가 봤던 공연에서는요. 최정원 씨가 아이비 씨와 함께 무대 뒤로 사라지면서 이마에 뽀뽀를 해줬대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애드립이죠 이거는. 자주 해주세요. 진짜요? 항상 이마에 빨간색 립스틱 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너무 행복해서 그걸 막 셀카로 찍고 그래요. 너무 예뻐하시는구나. 너무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모든 배우분들 진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진짜 찐 어른. 뮤지컬계에 정말 최고의 선배님이죠. 세상에. 록시 역에는 또 아이비 씨랑 티파니 민경아 씨도 함께 더블 캐스팅이 됐는데 짤 봤어요. 그 얘기도 들었는데 민경아 씨가 합류할 때 너무 잘하시는데 아이비 언니한테 이렇게 아이비 씨한테 이렇게 코칭을 받았지 이럴 정도로 잘하셨다고 이렇게 되게 뭔가 그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민경아 씨요? 네. 민경아 씨는 워낙 잘하시는 배우 중에 한 명이시니까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준 게 없어요. 너무 알아서 너무 잘해요. 너무 처음부터 잘하셨다고. 너무 잘해요. 그 록시 함께 맡으면서 세 분이 대화를 많이 하셨냐고. 저희들 이제 연습하고 무대 뒤에서 쉴 때 진짜 많이 대화하고. 너무 좋아요. 팀워크 너무 좋아요. 변호사 빌리 역에는 또 박건영 씨, 최재림 씨가 출연을 하시는데 두 분 복화술 장면이 저 매일 봅니다. 저희 매니저도 매일 본다고. 네. SNS에서 엄청 화제던데 그 가까이에서 같이 하는 느낌. 어떠냐고. 점점 더 잘하시잖아요 복화술을. 그러니까 공부도 하셨다고. 근데 잘 안 보이지 않으세요 사실? 무대에서 섰을 때는 제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배우랑 할 때 리허설 할 때 보면은 약간 진짜 뭐지? 라는 생각이 신기하죠. 요즘 진짜 매일매일 짤이 올라오더라고요. 지연님이 아이비 언니 시카고 연기할 땐 체력 관리, 몸매 관리 엄청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고. 평소에 식단을 꼼꼼하게 챙기시냐고. 아니면 에너지 채워야 하니까 열심히 드시고 운동을 하시냐고. 저는 이렇게 막 식단이나 이런 걸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저도요.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요. 많이 그럼 운동을 많이 하세요? 저는 사실 성격 자체가 한시도 가만히 안 있어요. 앉아있고 누워있는 걸 잘 못해요. 잠은 죽어서 자라. 맨날 이러거든요. 전 잠은 죽어서 자지만 앉아있고 누워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요? 엄청 부지런하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는 체중이 많이 늘진 않았던 계속 것 움직이시니까.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 원룸에 살 때는 진짜 3kg가 순식간에 그래서 내가 안 찌는 체질이 아니구나 느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먹으면 먹는 대로 이게 소비를 안 하면 칼로리 소비를 안 하면 찌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원래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테니스도 하고 네네. 필라테스도 하고. 근데 요즘에 무릎이 안 좋아서 지금 몇 달 동안 못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운동 정말 지겹죠. 4664님이 뮤지컬 시카고 N차 관람으로 벌써 네 번이나 봤대요. 시카고의 매력은 배우들의 노래, 춤, 연기인데 오케스트라 말고는 무대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현란하고 세련돼서 진짜 영혼을 뺏긴다고. 아, 그렇죠. 또 소로님은 시카고랑 함께한 12년 동안 어떤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셨는지 또 궁금하다고 매일 또 매년 새롭다고 또 하셨는데 록시로서 어떤 목표를 꿈꾸시는지 또 궁금하다고. 아. 앞으로의 목표도 궁금해요. 시카고나 럭시에 대해서. 이제 9월 말까지 네. 이제 시카고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번 시즌 항상 무대 뒤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락시 시카고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봤어요. 그 이제 락시가 사실 제가 방금 불렀던 이 노래 전에 거의 한 5분 길이의 독백이 있잖아요. 네. 굉장히 긴데 이때 관객들을 사로잡지 못하면 관객이 끝까지 그 스토리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뮤지컬 시카고가 락시의 성장 스토리, 이 여정을 관객들이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 이 독백에서 내가 정말 이 관객들에게 말을 걸어보자, 대화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요즘에 연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정말 진실되게 연기하면 반응이 달라지는 걸 제가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하려고 하고 호흡을 더 많이 하자 관객분들과. 그렇게 생각. 무대 공포증도 있으신데 목표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네. 아, 너무너무 궁금하죠, 여러분. 이쯤에서 또 아이비 씨 신청곡을 또 듣는데 또 아이비 씨. 아, 우리 매니저가 날 많이 사랑하네. 또 내 노래를 골랐네. 아, 네. 썸머 홀리데이를 골라오셨습니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너무 재밌네. 찡리님이 아이비 언니 환갑까지 록시해달라고 사랑해요 과자 록시 하셨습니다. 진짜. 아 그때까지 하면은 네. 안 될 것 같은데. 뮤지컬 시카고 9월 29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뮤지컬 시카고를 보러 가실 관객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번 시즌 시카고 정말 최고의 캐스팅 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오셔서 꼭 시카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네. 지금까지 뮤지컬 시카고의 배우 아이비 씨와 함께했습니다. 끝곡은 저희가 골라봤어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에서 아이비의 New Life. 저희가 골라도 아이비님의 곡을. 징글징글하네요. 아이비 노래 너무 좋으니까요. 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징 멘트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 하선 씨 오늘 정말 너무 편하게 네, 너무 라디오 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요. 네, 저도요. 또 초대해주세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영화처럼. 네. 감사합니다. 럭시처럼 해주셨어. 에러.